아, 안녕하십니까. 대한목회입니다. 저희에서 나무 짜투리를 얻어서 우리 전번에 짜투리 행사 해갖고 갔죠? 여기 인테리어를, 사무실 인테리어 이렇게 이쁘게 잘했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무가 내 인테리어입니다. 내 인테리어인데 칠은 아니세요. 내 칠은 아닌데 이 상태로 갖고 선반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했네요. 혹시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싶은 분은 여기 인테리어 사장님 아닌데 한번 여기 좋아하는 좀 얻어 한번 해보세요. 와, 상당히 잘했습니다. 깔끔하게. 여기 인테리어도 사무실 지금 인테리어 중인데, 여기 회사 좀 이따 내가, 나는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와서 와보라 하기 때문에 왔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잘 해놨어요. 인테리어를.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와. 나무. 여기도 나무 짜투리로, 짜투리로 이렇게 100도를 올려서, 이렇게 100도를 올려서 이렇게 그냥 자연 그대로 올려놨네요. 와, 이거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집니까? 네. 와, 정말 잘했네요. 또 짜투리 또 있어요. 여기 회의 했는데 상당히 잘했습니다. 깔끔하게. 와. 근데 이게 별로다. MDF 화판. 어쩔 수 없어. 직원들 책상이요. 네. 와, 너무 잘했다. 그리고 또 주셨던 짜투리 중에. 내가 우리 회사 짜투리 선반 줬죠? 네, 저쪽. 여는 대추나무. 네. 대추나무 가져갔고. 근데 이건 짜투리야. 여기, 이거는 제 짜투리인데? 네. 요거는 좀 따야 되지 않나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네, 이제 할 거예요. 따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요것도 이렇게 하니까 선반으로 넘어요. 네, 선반 참 예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우리 회사 짜투리 얻어가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 이거는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는 저희 회사 사가갔습니다. 사와서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는 왠지 나무 짜투리. 왼쪽 나무 짜투리를 갖고 저렇게 선반해서 예쁘게 참 잘했습니다. 저도 우리 회사에서 나무 이거 공짜로 얻어와갖고 이렇게 인테리어 잘하기는 사무실에 깜짝 놀랐.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여기 대표님한테 문의 한번 해보세요. 여는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여기 나무 짜투리 많이 가져놨네, 이게. 봐요. 짠, 많이 가져놓고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연락 문의하세요. 대학목재였습니다. 우드슬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건조, 두 번째가 가공,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 바로 대학목재 우드슬립입니다.